UCLA 대학 사교 클럽에서 또다시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경찰은 20대 초반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가을 학기. 예년처럼 사교 클럽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UCLA 대학 경찰은 오늘 재학생을 성폭력한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UC경찰국은 지난 12일 학교 사교클럽 파티에서 여성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We need to know who this person is. It's vital for this investigation. It's vital for the survivor of this crime. It's vital for any survivor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페르시안계 또는 인도계로 나이는 18세에서 23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짧은 수염에 턱시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재학생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Please call us. We will make sure that we do everything to assist you in keeping your information anonymous as much as we can. 전문가들은 특히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부모와의 인식 차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길 위험까지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한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에 있는 사교 클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좀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더 위험에 본인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자녀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시면서 또 불가피하게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